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비접촉 민원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가 일부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임 부산시 통합민원과장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강릉시 통합민원과장 전홍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관공서에서 민원인 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 찾아오시는 분들도 누가 보균자인지 모르니까 다들 주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민원 업무 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8월 말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만 5천여 건 중에 방문 민원이 한 2만 6천 건으로 46%가 넘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온라인 민원이 한 3만여 건으로 54% 정도 되고, 온라인 민원이 점점 증가 추세이긴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불가로 여권 민원이 이제 다소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비대면, 비접촉 민원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우리 시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담는 민원 제안 온라인 대표 창구인 부산 민원 120,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부산시의 궁금증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상담하는 120 바로 콜센터. 시와 16개 부문의 민원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부산시 통합민원 서비스 QR 코드. 그다음에 방문 전 민원 대기 현황을 확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실시간 확인. 그리고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여권 대기 순번 알림톡 발송 등이며, 특히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민원 120에서 9월 초부터 정부 24와 연동해 자격증, 면허증, 재발급 6종과 여권 관련 민원 10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순번 알림톡 발송도 하던데요. 뭐 단순히 대기 현황을 아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발송이 되고 민원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 알림톡은 여권 민원이 폭주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만, 여권 민원 대기 순번표의 키오스크에서 대기번호 알림톡 받기를 선택하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대기 순번 및 대기 인수를 휴대폰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접수 순번이 되기까지는 10분 전부터 알림톡을 재발송하여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종이 순번표 미사용으로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한다든지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뭐 이번을 계기로 더 활성화가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시민 대상으로 저희 이제 민원 정책 홍보를 비대면 비접촉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이나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시와 구글 홈페이지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발굴과 확대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홍임 부산시 통합민원과장과 함께 비대면, 비접촉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